1라운드 로스템플에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인규 선수 예, 랜덤이죠. 예, 예. 랜덤 최인규 선수 6시입니다. 최인규 선수 랜덤 6시 프로토스가 선택이 됐습니다. 6시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닌데. 그리고 EMS는 기원 배터리 선수는 2시입니다. 2시 기원 배터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토스고요. 자, 2시와 6시 모두 프로토스, 랜덤 프로토스 최인규 6시, 2시 프로토스 기원 패스 이렇게 예. 2시와 6시입니다. 뭐 6시 어떤 징크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현 선수와 변성철 선수가 연타로 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또 이제 같은 종족 싸움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좀 뭐 자원 채취를 공평하게 비교적 공평하게 편집을 해놓은 이 로템 상황. 그렇게 뭐 불평등하다고 할 수는 또 없죠. 네. 네. 경기학선 예상에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가 나오면 좀 더 재밌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그 랜덤 상대방 종족이 랜덤일 때 그나마 제일 편한 게 예, 속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프로토스이긴 합니다. 예. 그 상대가 저그일 때 내가 그 상대가 이제 저그만 아니라면은 원 게이트에 게스를 채취하는 이런 플레이가 이제 가장 무난하지 않습니까? 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도 어시밀레이터 빨리 건설하고 테란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상대가 저그일 때 그 저그가 내가 원 게이트로 갔는데 빠른 저글링 체제로 왔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저그의 스타일에 따라서 원 게이트의 게스 쪽으로 가서 그 저그를 상대해야만 좋은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러므로 67%의 확률이 아니라 약 75% 80% 정도의 확률로는 원게이트의 어시뮬레이터로 가는 이런 빌드 오더를 갔을 때 무난하다는 거죠. 예. 네. 자, 지금 그 최인규 선수 게이트웨이를 두 개째 짓고 있고 아직까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최인규 선수. 이 기온 패트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랜덤이니까 정찰을 빨리 갔고요. 네. 최인규 선수는 상대방이 이제 본인이 랜덤이고 상대방이 프로토스임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프로토스는 랜덤 상대로 원게이트 가스 빌드를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이제 투 게이트웨이 질럿한 3기 5기 가가지고 좀 타격을 주면서 테크트리 올리겠다. 이런 어떤 빌드오더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기온 패트리 선수가 또 어떤 그런 기습적인 상황에 아주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게이트를 네, 올리고 있죠. 투 게이트웨이 가고 있고요. 네. 상대편의 종족 및 그리고 위치를 파악한 기원 패트리 선수 게이트웨이를 늘리고 있습니다. 야, 그 금방 전에 최인규 선수가 그냥 투 게이트 팍 들어가는 게 네. 마치 야 진짜 최인규 칼을 뽑는구나. 네. 예, 이러한 듯한 인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예. 과거에 그 러시 거리가 상당히 짧은 맵이긴 했습니다만 그 다크스톤이라는 맵이 있었잖아요. 네. 그 맵에서 이기석 선수와 이 기온 패트리 선수가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로 맞붙은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기석 선수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기온 선수는 이제 원게이트 테크로 가면서 좀 리버를 빨리 뽑아왔고 리버로는 재미를 봤지만 초반에 이제 이기석 선수의 질럿에게 이제 본 타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졌었는데 원게이트로 가서 드래곤을 뽑고 앉았으니까 질럿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한 기의 질럿은 드래곤 쫓아다니고 나머지 한 기의 질럿은 예, 강제적으로 컨트롤해줘갖고 프로브를 자꾸만 사냥해주고 이런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러쉬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게이트 체제로 간 이 그냥 드래곤 체제로 간 프로토스가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예, 그런데 기온 패트리 선수가 지금 투게이트웨이로 가길래 적의 오고 있는 질럿의 병력에 맞춰서 질럿을 생산해서 입구를 좀 막아보겠다 이런 의도인 줄 알았는데요. 그렇죠. 오히려 예. 드랩을 한 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거 컨트롤만으로 극복하기에는 질럿 숫자가 많은데요, 지금. 네, 질럿 3기가 위로 올라가서 일단 언덕 위기까지 갔습니다. 드래곤을 빼고 있는 기원 패트리 노란색이 기원 패트리의 색깔이고 흰색이 최인규의 색깔입니다. 최인규의 병력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북상하고 있고 드래곤 세 번째 드래곤까지 나온 기원 패트리 2시 본진입니다. 이야, 초반부터 진짜 엄청난 또 기온 패트리 선수 지금 자신의 게이트웨이 한번 공격을 했는데 많이 좀 당황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네, 뒤로 빠지면서 이제 양쪽에서 또 하나가 추가된 최인규 선수의 흰색 질럿. 예.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최인규 선수 왜 저렇게 예 드래곤들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그렇죠. 플레이를 하면서 일부의 질럿은 프로브 쪽으로 가야죠. 예. 예. 많은 질럿도 필요 없고 한 개 정도만 딱 프로브 쪽으로 빼놔주면은 그렇죠, 기온 패트리 예. 선수는 드래곤 컨트롤하는 데는 여념이 없거든요. 이러면 최인규 선수가 망한 거죠. 예. 처음에 공격갔던 질럿 한 너댓기가 모두 파괴됐습니다. 한숨을 쉬고 있는 최인규 선수. 지금 다시는 게스 채취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앞서서도요. 지금은 들어갔는지 이제 막 시작을 했군요. 최인규 선수. 예, 그리고 기온 패트리 선수는 이제는 그 사이버란티스코의 싱글러리티 차지 드라곤의 사거리 개발 한참 하고 있을 때고 이 질럿만 생산한 이 최인규 선수의 진영을 막 공격하다 보면 이게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네. 그러면 완전히 질럿만으로 드라곤을 상대하기는 정말 힘들죠. 네.
최인규 선수, 기어 패트리 선수의 드라군에 의해서 자신의 질럿이 대부분이 희생이 됐고, 공격단 유닛은, 일단 상대적 본팀까지 들어갔던 유닛은 모두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병력을 보내다가 미니맵을 보면은 병력을 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최인규 선수와 상대라는 기어 패트리 다시 이제 자신이 공격 타이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저, 이제 뭐 파워 드라군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 예. 예, 저 드라군의 공세를, 예, 뭘로 막쳐지는 예,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 올라오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예. 또 자. 그런데 기어 패트리는 섣불리 또 드라군 올라가면 안 되죠. 아무런 예. 방해 없이 일단 위쪽까지 올라가 일공까지 나서서 방해 나서고 있는데 뒤로 빼면서 방어 하고 있는 최인규 선수.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막지 않고 오로지 유닛에만 의존해가지고 질럿만으로 막겠다고 하면은 결국 드라군에 쏠리거든요. 예. 아, 예, 드래곤이 또 생산이 됐군요. 뒤이어서 예. 예. 이러면은 막기는 막겠네요. 자, 총력방에 나서고 있는 최인규 선수, 드라군 한 두세 기 정도는 파괴를 했고, 나머지 최인규 선수 입장으로 보면 잔당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쵸. 잔당을 처리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이 시간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가뜩이나 동족 싸움에서는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먹는 쪽이 유리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우선 현재 개스 상황으로 봤을 때, 기온 패트리 선수가 한 4,500의 개스가 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앞마당 멀티를 더 빨리 할 것이 틀림없고요. 예. 그런데 또, 그냥 옵저버 드라군으로 그냥 밀어버리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로버티 예, 서포트 베이를 지었죠. 예, 리버를 만들고 리버의 게릴라전이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파워 드라군과 리버의 조합으로 이 최인규 선수의 프로토스 그 라인을 뚫어버리겠다고 이런 의도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정면으로 뚫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번에는 또다시 최인규 선수의 유닛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맵의 중앙 정도에 있습니다. 기원 패트리에서 병력을 다시 비환시켜서 또 다른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예, 상황. 게다가 또 기온 패트리 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최인규 선수가 질럿 중심의 빌드오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최인규 선수가 로보틱 슈퍼 질럿을 만들고 있는데 애초에 질럿 중심인 프로토스 유저들은 이 다크 템플러 쪽으로 가서 다크 템플러 한 기로 시간 좀 벌면서 질럿 발업하고 하이 템플러 만들고 이런 식의 푸토덴푸토덴 빌드오더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갔을 때 기온 패트리 선수가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서 드라군과 리버로 딱 찔러주겠다. 예, 그런 빌드 오더에 대한 대비도 기온 패트리 선수 어떤 그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예. 아, 그리고 지금 옵저버토리를 지어놓은 모습도 예 보이고 있는데, 그 보다 이 약간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나의 프로토스가 지금 상대방의 프로토스보다 미세하게나마 좀 유리해라고 했을 때.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쪽이 로보틱스 계열이에요. 네. 예, 그 로보틱스 계열로 가게 되면은 로보틱스의 뭐 리버에 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공격적인 성향도 되는 거고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다크템플러를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도 포통 캐는 없이 예, 그 로보틱스 테크로 가면은 금방금방 뭐 필요할 때 옵션 빨리빨리 뭐 부랴부랴 준비해도 금방 만들 수 있고요. 또 미리 준비해 놓아도 뭐 나쁠 거 없고요. 예. 네. 자, 셔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양 선수들 초반부터 치열한 접전을 펼친 이후에 잠시 이제 중반을 준비하기 위한 소강 상태예요. 예, 예. 기온 패트리 선수가 이제 어떤 자신의 그 미세하게나마 이제 우세한 어떤 측면을 이용해서 리버 드랍을 좀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아, 그새 또 셔틀의 속도 개발까지 예,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되는데요. 예, 리버 아, 예.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최인규 선수도 뭔가가 오는구나 하고 눈치를 예, 직감을 한 것 같아요. 예, 예. 옵저버가 움직이는 거를 갖다 최인규 선수가 지금 간파했죠. 네, 셔틀의 미네랄 뒤쪽으로 옵니다. 예. 리버가 내렸죠. 리버가 내려서 기온 패트리 선수가 참 대단한 것이요. 와, 예. 아, 이 실망했죠. 아, 자 여기서 부랴부랴 드래곤이 예. 방해 나서고 있습니다만 많은 피해를 남고 강제 어택. 이거 뭐 정말 폭사군요. 아. 저 리버는 장렬한 처리를 맡았습니다만 충분히 임무를 수행했어요. 예, 기온 패트리 선수가 정말 무서웠던 측면은요. 보통 셔틀에 태워있는 리버나 다크템플러는 6시 쪽에 드랍을 간다 하면은 8시 쪽을 경유해서 그렇죠. 예, 좌측 하단으로 내려올 게 틀림없다고 예상을 하고 최영규 선수도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지역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네. 기온 패트리 선수는 정말로 빠른 타이밍에 셔틀의 그 그래버틱 스라스터 스피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허를 찔러서 오른쪽 하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영규 선수가 완전히 당한 거죠, 지금. 예, 예. 그런 측면도 있고, 그, 기온 패트리 선수가 이제 옵저버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드래곤이 동분서주, 그, 최인규 선수의 드래곤이 동분서주 여기저기 이제 움직이면서, 그, 셔틀 드랍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더라. 이런 거 보면은, 아, 드래곤들 많을 때, 뭐, 운 나쁘면은 그냥 셔틀 잡히는 경우도 있고, 네. 셔틀과 그, 리버 두기 그냥 날아가면은, 눈물 쪽 빠지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서, 셔틀 드랍을, 예, 끝내 가긴 가더라도 약간은 주춤하면서 조심조심 가게 마련이거든요. 이 선수는 그냥 가지 않습니까? 네. 과감하게
리버고 셔틀이고 잡히면 잡힌다 이거예요. 잡히고 나서 뭐 빈틈이 보이니까 그 빈틈을 나는 찔러서 프로브만 뭐 다소 잡아주면 된다. 네. 예. 아 굉장히 그 결단력, 타이밍 뭐 이런 게 끝내주죠 이제. 네. 과감에 꽂다 그것이 성과라서 나타났습니다. 예. 하지만 뭐 최인규 선수도 계속적으로 시작부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 꿋꿋하게 유닛 생산하면서 유닛 많이 모았고요. 프로브도 또 많이 지금 재생을 했고요. 그리고 최인규 선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 상황에서 가장 최인규 선수 입장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무서운 것이 상대방이 여기저기 멀티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멀티 하나씩 파괴하려고 쫓아다니다가 시간 다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했을 상황에 대비해서 예, 멀티했으면은 자신이 당한 거 이상으로 피해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기온 패트리 선수 허를 찔러서 리버 만들어서 날아가거든요. 네. 아, 셔틀. 이 셔틀이 신색 셔틀이죠. 예, 신색 셔틀인데. 기온 패트리 선수도 상당히 꼼꼼한 플레이를 오늘 해주고 네. 있는데요. 자, 캐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쪽으로 이제 발각이 됐고요. 여기서 일단은 질러서 먼저 내려놓고 야, 이 그렇죠, 후에 예. 그렇죠. 자 보복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웠고 또다시 내려서 리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멋지게 안 터지네요. 아, 예, 한 발이 또 불발이 되고 말았어요. 네, 양 선수 드롭 작전 하지만은. 아, 이번 같은 경우 최인규 선수가 좀 불운하네요. 아, 오늘 최인규 선수 1차전에 한손 두 번 크게 넣으십니다. 그렇죠, 예. 아, 아까 그 최인규 선수가 기온 패트리 선수의 셔틀을 못 잡은 상황이었죠. 예, 못 잡았기 때문에, 최인규 선수가 또 2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마당 멀티를 했을 때요. 예, 그 안마당 쪽에 언덕 쪽에 겔라전을 하기가 용이하다는 측면이 있어요. 2시에 걸린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측면인데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최인규 선수가 2번은 본진으로 가고 언덕 위에는 뭐 포통 캐논 러시를 한다던가 예, 아니면 드라군 2기를 그렇죠. 올려온다던가 이런 식의 최대한의 게릴라전에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최인규 예. 선수는 그리고 지금 병력들 주 병력들이 맵 중앙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예, 모두 이제 본격적인 교전 시작되나 힘싸움입니다. 중앙 힘싸움 온리 드라군의 노란색 기원 패트리와 흰색 질럿 드라군 조합의 최인규입니다. 예, 아주 소수라도 질럿이 좀 조합이 되어 있는 쪽이 더 강합니다. 네. 예. 아, 그래서 그런가. 일단, 기온 패트리 선수, 병력의 손실을 피하고자 뒤로 뺍니다. 뒤로 빼는데, 이렇게 되면 멀티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멀티, 현재 나설 것인지, 최인규 선수. 예. 일단은 병력보다 정지시키는 두 선수. 야, 역시 그, 이 최인규 선수가 진짜 대단한 선수다 싶은 게요. 아. 보통, 예, 그 정도 일꾼 이렇게 잡았으면은, 기온 패트리 선수로서도, 그때 이후로는 그 물량 자꾸만 바꿔치기만 해줘도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13이거든요? 그쵸, 예. 아, 리버가 나왔습니다. 리버까지 다 리버 1.4로 파괴하고 있는 기원 패트리 흰색이 챙겨! 아, 리버가 다 파괴됐나요? 예. 깨웠나요? 최인규 선수가 리버 지금 2개가 다 파괴가 됐는데, 네. 리버 2개 이런 것은 손실이 컸죠. 자, 이거 이 상황에서 멀티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인지, 최인규 선수 또한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기원 패트리! 이야, 진짜 재밌네요. 예. 자, 위쪽과 아래쪽에 공격하고 있는 기원 패트리 선수. 이거는 최인규 선수가 참 대단한 측면이 많네요. 예. 네, 최인규 선수가 지금 아직 공략하고 있는 약간씩 밀리는데 병력을 뒤로 빼고 있습니다. 최인규가 병력을 뒤로 뺍니다. 예, 지금 뭐 프로브들이 나름대로 큰일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아, 공략에 나섰던 멀티 공략에 나섰던 최인규 선수의 드라군과 질럿, 그리고 리버 대부분이 파괴가 병력을 뒤로 뺍니다. 최인규 선수. 예, 그 진짜 최인규가 또 무서운 측면 중에 한 가지가요. 이런 정도로 최인규에게 시간을 조금 주면요. 본진 앞마당 해가지고 일꾼 굉장히 많이 늘어있습니다, 이 선수가. 네, 예, 또 본진, 아, 멀티가 됐고. 예, 또 예. 멀티력은 진짜 장난이 아니죠, 예, 최인규가. 예. 그럼 또 최인규 선수 시간을 벌기 위해서 드라군 두 기를 좀 언덕 그 셔틀에 태운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예. 예. 노란색인가요? 네, 기온 패트리 예, 선수. 이건 기온 패트리 선수의 셔틀인데. 셔틀이죠? 예, 예. 아, 가네. 예. 네, 이건 최인규 선수의 셔틀입니다. 예, 리버가 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온 패트리 선수는 최인규 선수는 언덕 드라군을 시도하는 것 같거든요. 네, 멀티 뒷부분에 드라군 내려놨고. 오, 기온 패트리는 캐논을 만듭니다. 언덕 캐논러시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자, 언덕 위에서 드라곤으로 상대 편의 자원 채취를 견제하고 있는 최인규 선수. 하지만은 기원 패트리도 나름대로 상대편 멀티 견제책이 있습니다. 예. 네, 파일론이 이제 거의 만들어질 타이밍. 야, 이거를 만약에 최인규 선수가 지금 드라곤을 빼지 않았습니까, 바로? 네. 예, 저 셔틀로 발견만 딱 해내서 언덕의 캐논러시를 사전 봉쇄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최인규 선수가 계속 끌려다니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대등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자, 언덕을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는 기원 패트리 노란색, 그, 캐논이 세 개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최인규 선수 어려워지네요. 지금 최인규 선수 예. 드래곤 다시 타가지고, 예. 예, 또 셔틀도 잡혔고요. 그렇죠, 네. 예.
기욤 선수가 5시 지역에 멀티 혹시 했지 않았을까 그 확인해보고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언덕을 기욤 선수의 리버가 지키고 있으니까 리버는 이제 길이 없으면 못 쏜다 이거죠. 그래서 언덕 아래쪽으로 내려놓은 거였는데 아 예 최인규 선수 상대편의 멀티를 약간 어 그리고 리버까지 내려놨습니다. 예, 그렇죠. 기욤 패트리 저는 이 최인규 선수가 그 기욤 패트리 선수에 맞서서 같이 그 리버 태클을 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덕 캐런 러시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리버가 있으면 그걸 막을 수는 있거든요. 사전 봉쇄 못 하더라도 네. 나중에 이제 사후 조치라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기욤 패트리 선수가 저렇게 작정을 하고 언덕 위에 리버 내려놓고 캐런 만들고 이러면은 예 리버만 가서는 뚫을 수가 없죠. 네, 자, 병력을 위기에 빠지자 다시 공격으로 전환하고자 병력을 상대편 멀티 앞마당에 집결시켜놓고 있는 최인규 선수. 예, 이제 근데 슬슬 어렵죠. 최인규 선수는 벌써 업그레이드만 해도 방어력만 1단계고 기욤 선수는 공방 1업씩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멀티 미니맵으로 보기에도 멀티 부근에 자원 채취가 불가능한 최인규 선수 지금 자원 채취 못하고 있습니다. 캐논이 한 셋 그리고 리버까지 내려놨기 때문에 어떻게 견제책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 최인규 선수. 예, 기욤 패트리 선수도 그 오늘 그 최인규 선수의 소개를 붙이기 대상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기욤 패트리 선수도 나도 붙이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처럼 예 그동안의 어떤 과감한 그런 플레이보다는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기욤 패트리 그렇죠. 선수가 경기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만큼 기욤 선수가 이 최인규 선수를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거예요. 네, 예. 잘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최인규 아 6시 앞마당에 있는 멀티 어시뮬레이터가 파괴가 됐고 자원 채취 못한 지는 한참 됐습니다. 예. 네, 온리 미네랄 지역에 넥서스를 또다시 건설하고 있는 최인규 선수. 게다가 또 최인규 선수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서로 기욤 패트리 선수와 최인규 선수가 주 병력 싸움을 한다. 그래도 최인규 선수는 본진의 선호기의 드라그를 못 뺍니다. 속도 개발이 된 셔틀이 막 날아다니니까 언제든지 게릴라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욤 패트리 선수는. 네. 자, 기욤 패트리 선수. 예. 자, 드래곤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자, 리버까지 있습니다. 뺄 수밖에 없죠. 최인규 선수가 예. 병력을 뒤로 뺍니다. 흰색 최인규 선수의 드라곤 밀립니다. 야, 참 리버 내려놓는 위치 굉장히 잘하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대로 아래쪽으로 남아하는군요. 저 넥서스의 운명은 아마 곧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뻔하죠. 그렇습니다. 폭사. 그나마 많은 피해를 당했던 최인규 선수 자원 채취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온리 미네랄 지역도 상대편에게 빼앗기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소수의 공격에 나섰던 드라곤이 옵니다만은 수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밀리고 있는 최인규 선수 흰색 드라곤 예 GG. 결국 지지 예 굿게임을 선언합니다. 최인규 선수 초반에 질러서 강하게 압박을 하려 했습니다만 그 작전이 밀리고 상대편에게 게릴라전 그리고 언덕 멀티가 캐논 작전에서 공격되자마자 공세로 전환한 기원 패트리에게 결국 무릎 꿇고 마는 최인규 선수 기원 패트리 혼신의 힘을 쏟아서 하는 듯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전은 기원 패트리 선수가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승리를 거두고 게임 스코어 1대0을 앞서 나갑니다.